네, 정영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 음악이 네. 나오면 이분을 모실 겁니다. 네, 잘 어울리네요, 이 음악이랑. 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오늘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 AM 1540 12시에 시작하는 즐거운 라디오에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들으려고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엄지척 먼저 눌러주시고 같이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봤습니다. 이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안녕. 어쩐 일이에요? 다음 방송. 어? 다음 방송. 다음 방송? 즐거운 라디오. 예. 아, 저번에 열출은 하셨죠? 예. 자, 오늘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순서입니다. 5월 1일 새로운 달 맞이해서 좀 저희가 분위기를 좀 반전하고자 네.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살짝 올렸습니다. 예, 오늘 레이 아줌마가 나오십니다. 아, 네. 힌트를 주셨군요. 네, 도대체 레이 아줌마가 뭐 하는 분이세요? 나도 아줌마인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네. 하시거든요. 네. 예, 광고 듣고 와서 빨리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부 도움 주시는 분 알아볼게요. 네, 즐거운 라디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 음악이 네. 나오면 이분을 모실 겁니다. 네, 잘 어울리네요, 이 음악이랑. 수다스럽죠?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하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튜버 LA 아줌마 소피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뵈서 그런지 오늘 처음 뵀는데도 낯설지 않고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그 유튜버라는 그런 그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7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화장품 쪽에 뭐를 미국에선 사서 쓰면 좋을까. 그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네.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을 그저 그냥 우와. 유튜브만 계속 네. 보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많이 보니까 전문가가 예, 됐어요. 예, 그럼요. 어떤 게 신제품으로 나왔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뻥인지까지 네. 다 제가 알게 돼서 네. 이제 드럭스토어에 화장품 파는 거 사보셨나요? 솔직히? 아니요. 모르시죠. 네, 네. 잘 몰라서 못 사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 그래서 내가 드럭스토어에 가서 어머 얘 이거는 말이지 별로 안 좋대. 우리 딸들한테 이거는 좋대. 한국 사람이 이거 썼으면 좋겠어. 네. 근데 사람들이 참 모른다. 네.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엄마가 설명해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러다가 유튜브라는 걸 해보라고 우리 딸들이 그때는 어렸었죠. 한 중학교 뭐 이럴 때 네. 저한테 엄마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면 카메라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던 진짜 LA 아줌마 그냥 아줌마거든요. 네. 네. 제가 시작할 때가 그럼 나이가 나오는데 44세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진짜 딸들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외워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다. 지금 예. 그 채널이 일단 두 개입니다. 일단 먼저 시작했던 뷰티 관련된 마이탐띵스라는 채널도 있고요. 네. 그 채널로 먼저 화장품으로 시작을 하셨고 나중에는 LA 아줌마라는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네네. 이게 지금 LA 아줌마가 구독자가 훨씬 더 많다면서요? 네, 역전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2만 9천 정도 와.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LA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들 또 예, 사실은 이게 그 분포를 보면은 한 50%가 한국에서 보시고요. 또 미국 이 LA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50% 정도 한국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35%가 캐나다 미국 쪽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세계 전역에서 전 나라에서
구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LA 아줌마 채널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제 아, 구독자. 그래서 이제 제 언니, 오빠 또는 네. 동생들 네. 또 친구들이랑 어허.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는 정도의 네. 그 연령대를 갖추고 계셔서 네. 참 재밌습니다. 유튜브 할 때 라이브도 네. 저도 가끔 하거든요. 라이브 할 때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네. 이제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LA 아줌마 서편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실 텐데 아, 여러분의 질문으로 우리 유튜버의 소재거리도 되고 그렇죠. 또 우리 또 유튜버님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또 청취자분들은 궁금한 거가 해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윈윈이네요. 그렇죠. 오늘 네. 또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 시간에는 또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무겁고 머리 아픈 주제 말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생활들을 좀 수다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얘기는 나중에라도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저희 또 즐거운 라디오 코너를 위해서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장의 무기, 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던 네. 그런 거를 네. 오늘 마침 5월 1일이기 때문에 네. 즐거운 라디오 애청자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실천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어떤 건지 이제 보면은 네. 우리가 신년 계획 보통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망했어요. 뭐 3월부터 집에만 네,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확진자도 되고 운동도 네, 못하고 올해는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로 소일거리를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사실 심심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심심해 아, 할 게 없어. 자, 그러면 5월에는 새로운 목표로 즐거운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멀 라이프는 좀 줄이고 짐을 줄이고 네. 비우고 또 쇼핑을 덜하고 이제 네. 그런 거를 실천 방안으로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비우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비워 그러면 대청소를 하라는 건가? 뭐 어디를 치우라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실천이 안 돼요. 그게 어렵죠. 네. 5월 1일 하루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쉽게 실천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좀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심플하게 맞아요. 살자라는 뭐 그런 라이프 형식이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사실 2002년부터 미국에 살아서 한 18년 됐는데 미국에 언제 저는 92년도. 92년도. 예, 예.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네. 그럼 짐 많으시겠네요. 엄청 많죠. 짐은요, 이사 갈 때 한번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사 간 지 얼마나 네. 되셨나요? 꽤 됐죠. 저도 그 와이프한테 다른 걸 안 네. 혼나는데 제 짐만 타고 혼나요. 네. 낚싯대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맞아요. 주변에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버릴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네. 1일 날에는 한 개를 버리는 거예요. 2일 날에는 두 개를 버리고요. 네. 3일에는 세 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가면은 몇 개를 총 버릴 수 있을까요? 자, 답을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네. 웬만한 건 다? 저는 엑셀로 쭉 해봤더니 네. 465개를 버리시더라고요. 365일보다 100개가 더 많은 아니, 465개를 버릴 수 있어요. 시작은 하루에 하나, 뭐 두 개 미쳐나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되니까 400몇 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비가 옵니다. 아니 근데요 질문. 네. 집에 네. 400몇 개씩 버리면은 네네. 뭐 남아나는 게 있나요? 아유 그런 것들은요 눈에 띄는 데 있지 않아요. 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네. 네. 매일매일 보였으면 벌써 버렸죠 그것들을. 뭘 버려야 네. 아,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투고하시면 플라스틱 통이 오는데 그 통 중에서 쓸만한 것들 닦아서 어디다 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시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뚜껑 따로, 밑에 거 따로 막 있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면 안 맞아 또. 뚜껑이 이게 없어요. 뚜껑이 안 닦여. 없어. 네. 이런 것들 버리십시오. 네. 아, 일단 그런 거 버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옛날 짐 중에서 제가 10살 때 그 빈 그런 것들도 다 왔습니다. 짐이. 그런 걸 한국에서 가져오셨어요? 네. 저희 엄마는 지금 80이신데 네. 처녀 때 갖고 있던 스카프를 아직도 있어요. 아니 그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억이 아니라 못 버린대요. 자리는 차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생각에 아 이거를 내가 딸을 낳으면 딸을 줘야 되겠다. 딸들이 질색 팔색합니다. 아우 싫어합니다. 그렇게 막 녹슬고 고무줄 이렇게 네. 다 늘어난 거 그런 거 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브로치도 막 녹나고 그런 것들 이제 다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가셔서 기념품들 많이 사오시죠. 뭐 냉장고에 맞아요. 붙이는 거 자석 그리고 너무 많아 액자 그리고 펜에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유람선이 막 움직여 다니는 펜 그다음에 스푼 이런 것들 병따개 집에 한 세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아, 근데 그게 그 여행 가서는요 우리가 기분이 업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아도 사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갔는데 자석 같은 거 당연히 사와야 되죠. 네. 아니면 또 거북이 인형 사와야죠. 거북이 인형 꼭 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짐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거 네. 이렇게 뭐 다이소나 좀 네. 저렴한 그런 스토어 가면 다 팝니다. 꼭 여행지에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소피아님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에 지금 버려야 되는데 떠오르시죠? 뭐가 많이 쌓여있나 네, 뭐냐면은 물통.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 물통이면 킵하는데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선물 받은 거 무슨 은행? 샌디나? 정말 많은데 그러네요. 버리니까 또 아까워. 그렇죠. 이거 언제는 꼭 쓸 것 같은 네. 거 있죠. 내가 다음에 커피를 여기다 맛있게 타가지고 나갈 테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꼭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결심이 중요하네요. 네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벌써 어저께 좀 치딩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네. 화장대를 딱 보니까 먼지가 싹 쌓인 것들을 보면은 화장품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물론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보관을 하는데 네.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것들은 왠지 한 2년 정도 된 거 바르면 뾰루지가 나는 거 같고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또 여자분들 샘플 욕심 많습니다. 공짜라면 뭐 그냥 무조건 받아 콜. 네, 네, 네. 그거 받은 거 하나도 안 써요. 저는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자, 한 30일째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샘플 다 꺼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다 해가지고 네. 30개 딱 늘어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좀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일이니까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스토리로 저를 태그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 비디오로 5월이 다 지난 다음에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 번 했어요. 지금 네네네. 과거에 네. LA 아줌마 채널에서. 근데 요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또 시작을 못해요. 지쳐가지고 왠지 또 버릴 게 없을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한 번 그렇죠. 생각날 때가 있어요. 2월이면 좀 짧아서 하기가 쉽긴 하지만 5월 31일까지 있는데 우리 31일은 쉬기로 하고요. 30일까지 쭉 버려봅시다. 우리 운동해야 돼. 우리 진아씨도 저는요 샤핑백이 집에 너무 많아요. 그거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샤핑백 약간 모으는 거 좀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 뭐 쓰려고. 아, 요즘엔 또 좋은 거로 오잖아요. 헝겊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버려? 못 버려요. 저는 그 여성분들 화장품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네. 남자들도 그 선물로 받아놓은 향수 이런 거 많거든요. 네. 애프터쉐이브 같은 거.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열었더니 유효기간이 2015년도까지 있는 그 애프터쉐이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쓰면 얼굴에 이제 뭐 화끈화끈 거리면서 이제 빨개지시는 거죠. 저도 당장 버리겠네. 한 10년? 네. 아이섀도우 어제 맞단 말이에요. 네. 맞았다가 바르고 왔는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나중에 봤더니 상한 아이섀도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제가 그 화장품 회사에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특히 아이섀도우나 이런 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색깔을 내는 염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더 상한대요. 그래서 더더욱 오래 쓰시면 안 된대요. 안 되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버릴 게 또 있을까요? 더 있어요 혹시?
뭐 사실 안 신는 신발 많으시죠. 저는 아... 발이 225. 네네. 어, 제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김원주 씨도 저도요. 하이파이. 그래서 어, 보면 그냥 무조건 삽니다. 사야 돼요. 하지만 없어. 그것이 꼭 편한 신발은 아닙니다. 어... 또는 헐렁거려 가지고 집에 차곡차곡 그, 아, 그런 것들도 좀 버려야 되고요. 네. 또 지갑 이제 퀄리티에 따라 다른데 지갑이 오래되면은 이게 서로 붙습니다. 얘네들이.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딱 열을 때 찌지지지지 네. 그 좋지 않은 가죽으로 만들면 아. 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거 내가 애들 줘야지 물론 애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줄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상해 있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버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지갑은 버리기가 조금 미안한 게 365일 저랑 제 주머니에서 항상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앤데 뭔가 버리려고 그러면은 좀 그 이게 버려도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 지난 1년 지난 2년 뭐 안 썼다는 거는 앞으로도 안 쓸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또 옷도 마찬가지로 어. 물론 유행이 진짜 10년에 한 번 오더만요. 나팔 바지 가 이제 한 10년 정도 주기를 또 가지고 또는 쫄바지 한 10년 정도 주기를 갖고 다시 오는데 그 10년을 그거를 끼고 앉아 있으려면 너무 그렇지. 자리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너무 그 버리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써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아유 그렇게 버릴 바에는 처음부터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네. 이제 사는 걸 좀 줄이고 진짜 맞아요. 필요한 것만 네. 또는 사더라도 어, 세컨핸드로 중고 제품을 사는 것도 사실 환경 면에서나 이제 네. 좋긴 한데 또 경제가 돌아가야 되다 보면 그렇죠. 사실 어, 우리가 안 사고 안 먹고 안 쓰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성한 물건을 버리신다기보다는 네. 좀 진짜 안 쓰고 그렇죠. 짐이 될 만한 거를 네. 찾아보시라는 네. 그런 취지로 미니멀 라이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구입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콩을 구입을 하는데 조금 더 큰 사이즈 하면은 몇 불 더 싸요. 그런데 어, 이거를 다 못 먹고 버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면 콩도 이제 맛도 향도 날아가고 하니까 뭔가 구입할 때 어, 정가를 주더라도 그냥 작은 사이즈 내가 딱 그 사용할 수 있는 양만 구입하는 것도 나중에 쓰레기를 안 만드는 그런 이유 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저는 오늘 좀 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정말 안 쓰는 그 통들 그다음에 그 쇼핑백들. 아, 네. 맞아. 네. 네, 즐거운 라디오 애청자분들이랑 즐거운 미니멀 라이프 해가지고 네. 오, 5월이 지나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어, 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어, 가시기 전에 그 소피아님 저랑 225 네 버리시려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네, 네. 어, 막 버리는 것보다는 또 쓸만한 거 있으면 주위 친구들한테 나눠 갖고 어. 또 바꿔서 그렇지. 쓰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좋네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면 그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역시 이 유튜버라서 말씀도 참 잘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도 지금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계세요. 이제 네. 이런 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예, 확인이 되나요? 예, 제 채널로 아~ 바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채널 검색을 그러면 LA 아줌마 하면은 예, 영어 거죠? 알파벳이죠. 네, LA 아줌마 이렇게 하시면은 네. 어, 제 채널이 두 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마이탑띵스는 이제 화장품 쪽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LA 아줌마는 이렇게 수다 떠는 채널입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아, 또 다른 얘기가 네.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기로 하시면 이제 김은주 씨가 네. 저한테 카톡 주시고요. 어, 저하고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주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벌써 유튜브로 어, 225 사이즈 저한테 예, 버려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LA 아줌마 소피아 어, 소피아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도 좋은 주제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입니다.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김명수님께서 진주의 난 괜찮아 더우니까 시원한 곳 찾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 제가 나왔습니다.